안녕하세요. 모터스피릿의 이태준입니다. 오늘도 이제 평소처럼 주말에 와인딩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평일 내내는 비 안 오고 정말 날씨도 좋다가 꼭 주말이 되면 이렇게 비가 쏟아지네요. 뭐 그래도 비 오는 날씨를 싫어하지는 않아서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조금 주행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장소는 이제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딩 코스 중에 한 곳인 느라째입니다. 뭐 자동차나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느라째는 정말 유명한 장소거든요. 이제 지난번 편에 소개해드린 배우령은 도로도 낙후되었고 접근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마니아층들이 많이 가는 장소인데, 이제 느라째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상태도 괜찮고 접근성도 높고 그리고 주변에 갈 곳이 많아요. 뭐 알파카 목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뒤쪽에 있는 저 구봉산에 있는 카페거리라던가 갈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볼 거 많고 그리고 갈 곳 많고 먹을 것도 있고 무엇보다 도로 상태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인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느라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딩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바이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심지어 자전거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느라째는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 느라째는 영상을 찍어도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영상 말고 다른 사람 영상 많은데 그게 더 퀄리티 좋겠네, 그거나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화제성은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하지만 오늘은 이제 영상에서 할 말이 좀 있으니까 느라째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이렇게 해서 무사히 느라째를 완주했습니다. 야, 여기가 정말 경치가 좋아요. 제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니까 느라째 사람들이 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오시면서도 영상으로 보셨지만 느라째는 정말 최적의 와인딩 코스가 가져야 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주변 경치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장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뭐 이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라째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간중간에 그 차를 좀 세우고 쉴 수 있는 장소가 꽤 많아요.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기도 정말 좋고 뭐 영상을 찍기도 좋고 여기는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와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러면은 영상으로도 느라째 경치를 보셨고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영상 앞부분에서 느라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랬을까요?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느라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면은 다른 느라째 영상하고 다를 게 없어져요. 하지만 춘천 시민이라면은 느라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유명해져서 위험합니다. 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볼까 해요. 일단은 경치 한번 싹 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느라째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이야기들 몇 가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경치부터 한번 보실까요? 정말 멋진 장소죠? 이 느라째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이죠. 저도 제 고장에 이런 멋진 장소가 있다는 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다? 뭐 좋다! 근데 이게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느라째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느라째가 예로부터 사고가 많은 곳이긴 합니다. 워낙 도로가 험하고 이제 코스도 되게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예로부터 사고가 좀 많은 곳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새 나는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동차나 바이크를 굉장히 위험하게 타다가 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빗길에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라 바이크를 막 이렇게 눕혀서 탄다던가 아니면은 자동차를 드리프트를 해서 탄다던가 이러다가 생기는 사고가 정말 많아요. 특히나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에도 나올 정도로 느라째에서 바이크 사고가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오죽하면은 저 터널 지나서 좀 내려가다 보면은 바이크 뒷번호판을 단속한다는 현수막과 카메라가 있어요. 바이크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전 여기서밖에 못 봤거든요. 이게 그만큼 여기서 지금 바이크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좀 증명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태준, 너도 배우랑 해서 와인딩 하잖아. 뭐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우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터널, 배우령 터널이 뚫리면서 통행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아예 그냥 폐도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느라째는 도로의 상태가 왜 좋겠습니까? 엄연히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폐도가 아니에요. 물론 배우령도 폐도가 아니지만 통행량이 아예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어버려서 관리를 안 하는 거고
여기는 통행량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고 조그마한 마을도 있어요. 그리고 알파카 목장이라는 관광지도 있어서 버스랑 택시가 쉴 새 없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베우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마치 서킷이나 아니면은 베우령처럼 아, 여기 산길은 차가 별로 없지? 그럼 좀 달려도 되겠다 이러면서 막 드리프트를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기울여서 타던가 막 차선 두 개 먹고 타던가 아니면 뭐 중앙선 침범하면서 타던가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여기는 사실 이런 거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느라째에서 드라이빙을 하고 그리고 뭐 와인딩을 즐기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좀 위험하게 타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특히나 배기 소리 엄청 크게 해가지고 배기 소리도 솔직히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마을 쪽에서는 웬만하면 후까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마을 쪽에서 유턴을 하시는데 거기 주민분들이 좀 민원을 많이 넣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뭐 어쨌든 안 좋은 소리는 싫은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집에 가야죠.
아, 네. 무사히 느라째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위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해가 져버렸네요. 강원도 쪽이 산이 많아가지고 해가 이렇게 좀 금방 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두가 안전하게 와인딩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타주셨으면 합니다. 뭐 드리프트라던가 아니면 뭐 위험하게 그 코너를 돈다던가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요. 좀 이렇게 좀 선민의식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춘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느라째만큼은 모두가 안전하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도 와인딩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나는 고깃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